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어릴 땐 세상 모든 게 궁금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호기심은 사라져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개척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온 것이다. 아무도 안 간대. 지금 저 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사라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 그래도 갈 거예요. 아나! 조나는 여기 있어요. 누구 맘대로? 손잡아! 고마워요. 저길 봐요. 오, 굉장해. 하지만 동물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 안 좋은데.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 봐요. 정상에 가면 협곡 너머가 잘 보이겠죠. 좋아. 숨 좀 돌리자. 바람이 장난 아닌데?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나라, 혹시 아무것도 못 찾아도 아버지에게 넌 자랑스러운 딸일 거야. 알아요. 하지만 느낌이 좋아요. 이런, 젠장. 괜찮아! 살짝 헛디뎠어요. 다 괜찮아요. 하마터면 나라! 괜찮은 거야? 조나! 여기에요! 내가 내려가서 도와줄게! 아니야! 너무 위험해요! 내가 올라갈게요! 할 수 있겠어! 그냥 있어요! 세상에, 나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다친 데 어디 없어? 네. 가요. 여길 지나가야겠는데. 날씨가 나빠지면 여기에 숨자. 정말 사라진 도시를 찾을 수 있을까? 어쨌든 어떤 가이드가 여기 산에서 유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긴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라도 이런 외딴 곳에 숨겼겠지. 트리니티가 먼저 찾으면 안 되는데. 폭풍이 이제 올 거야.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 충분해요. 정상이 거의 다 왔으니까. 이
이제 어떡하지? 다 온 거예요, 존아. 확실해요. 여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 알았어. 올라가 보자고. 튼튼한 것 같긴 한데 여기 붙어줘봐. 알았어요. 여기부터는 기어 올라가야겠어요. 조심해, 얼음이 떨어질지도 몰라. 자, 준비됐어요? 물론이지. 천천히, 조심해요. 나랑 같이 가요. 젠장! 아찔해네! 여기서 버틸게! 건널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환장하기들! 난 도저히 못 뛰겠어! 거기 있어요! 위에서 줄을 걸어줄게요! 알았어! 그럼 기다릴게! 저기 보여요. 잡았어. 아, 잡았어. 잡았다고. 라라. 괜찮아? 네. 내가 끌어올려 줄게. 저기 저쪽이요! 빨리! 저쪽으로 흔들어줘요! 알았어, 가자! 손으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뼈? 먼지?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도 지속될까? 난 그렇다고 믿는다. 수많은 설화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있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다.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 오래된 종교 집단이며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는 과격한 놈들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라라나 아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다. 웬일이세요? 한심한 기자들이 또 널 괴롭히더구나. 네가 걱정돼서 왔어. 거짓말쟁이들, 따라온 사람 없죠? 따라오다니? 누가 말이야? 대체 왜 그러니? 그 무덤을 찾은 것 같아요. 아니, 너 이걸 다...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진짜였어요. 아빠가 맞았어요. 라라, 네 아빠는 이상했어. 아니요, 불멸의 영혼을 증명하는 위대한 발견을 해내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리처드는 정상이 아니었어.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아빠가 맞았다니까요?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 시리아로 가야겠어요. 시리아? 라라, 진정해. 이건 미친 짓이야.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이젠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어요. 그냥 동화 속 얘기야. 말도 안 돼. 현실은 다르다고.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 아니요, 이걸로 확실해졌어요. 선지자의 무덤을 꼭 찾아낼 거예요. 저기, 잘 모를까봐 알려주는 건데 이 앞은 전쟁터라고. 다 왔어요. 골짜기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헛수고하는 거야.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계속 가. 돈만 준다면요. 뭔가 이상해. 저건 그냥 순찰하는 거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돈을 더 주더라고. 뭐?
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일단 도망가요. 이런 젠장. 마스터. 여기 관련된 게 있었어. 선지자의 무덤은 사라진 도시 중 하나의 계곡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선지자는 오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십자가야. 섬세하고 보석이 박혀있어. 아마 10세기 비잔틴의 유물일 거야. 그렇다면 선지자의 전설과 맞아떨어지네? 진짜 찾은 건가? 일종의 표식이야.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는 선지자. 그래, 여기야. 아빠가 맞았어. 일종의 지도 같은데 글씨를 잘 못 읽겠어. 일종의 표식이야. 비잔틴 글자인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렇구나. 선지자가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어. 아빠 기록에 나온 대로야. 교단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콘스탄티노플의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보아라. 선지자가 이방인의 군대와 대화하고 있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했구나. 내 그리스어 실력이 좀 녹슬긴 해도 근처에 숨겨진 뭔가를 가리키는 게 분명해. 위치를 표시해두자. 선지자가 사람들을 오아시스로 이끌었어.
입구야. 아빠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교단은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끈질기게 쫓았으며 마침내 숨겨진 오아시스에서 서로 충돌했다. 지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전투가 있었구나. 무장한 병사들과 순례자들이 싸웠어. 트리니티 교단. 아들아. 트리니티 교단이 받은 소식에 따르면 그 선지자의 추종자들이 베레아 외곽의 오아시스에 거대한 무덤을 지낸다는구나.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무덤이 선지자의 무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트리니티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그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으며 어떻게 죽음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놈은 거짓말쟁이고 이단자이며 오직 신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놈이 분명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실망시키느냐? 선지자는 트리니티 교단에게 살해됐구나.
사람들. 물을 막고 있는 수위를 들어올릴 수 없을까? 수위를 올려야 해. 지도자시여,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선지자의 심장에 창을 꽂았으며 끝까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틀림없이 그 일당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의 옷을 입혀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놈들은 무너졌으며 신뢰를 잃었고 추방당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서 나머지 일당을 제거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포격을 설치해! 선지자의 무덤 드디어 찾았군. 유물은요? 이 안에 있을 거야. 열어봐. 조심해. 위험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아이씨! 아... 당신 누구야? 누군지 알 텐데 모르는 척하는 건가? 트리니티. 그 유물은 어디 있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만하게 보여! 네가 누군지 다 알아. 좋아. 여긴 처음부터 비어있었어. 시체도 유물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라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선지자의 무덤은 찾았어? 네, 죽을 뻔했지만
뭐? 왜? 트리니티라는 놈들이 나타났거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것도 불길한데? 무덤은 텅 비었어요. 놈들이 찾는 건 신성의 원천이고요. 네 아버지가 찾던 유물 말이야? 또 있어요. 무덤에서 이런 기후를 찾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한참 생각했죠. 그러다 생각해냈어요. 바로 여기 아빠 책에서 봤다는 걸. 들어봐요. 사라진 도시 키타즈. 12세기에 시베리아 어딘가에 진짜로 존재했던 도시예요. 전설에 따르면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호수 속에 잠겼대요. 그게 그 유물과 무슨 상관인데? 기후가 같아요. 라라. 신성의 원천이 키테즈 유적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찾으러 갈 거예요. 난 가야 돼요. 간다고? 시베리아로? 조나, 정말로 그게 영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질병, 고통, 죽음 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나,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이것도 진짜일지 몰라요. 진짜든 아니든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아빠는 키테즈에 평생을 바쳤어요. 모든 걸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너까지 그 일에 집착해서 평생을 바칠 셈이야?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절대 포기 못해요. 정신 차려! 좀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오일은 이제 어떡하지? 나 때문이에요. 신성의 원천이 진짜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결국 시베리아인가? 내 말 들리면 돌아가요. 날 찾지 말아요. 나 혼자 해볼게. 안전한 곳을 찾자.